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새로운 오토봇 캐릭터가 합류했다. 바로 며칠 전 공개된 메르세데스 AMG의 GTR이다. 이 소식은 디렉터 마이클 베이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며칠 전 세상에 나온 메르세데스 AMG GTR은 위드브루크링의 별명 그린힐 그린힐에서 착안해 차체를 전부 녹색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에 등장할 오토봇 캐릭터 드리프트는 영화를 위해 특별히 녹색 컬러 대신 강렬한 붉은색 스트라이프가 인상적인 검정색 보디로 만들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 전작에서는 부가티 베이론이 드리프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트랜스포머 최신작에서는 메르세데스 AMG GTR이 부가티 베이론의 자리를 대신한다. 마이클 베이에게는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새로운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마지막 기사 더 레스트 나이트라는 부제를 달고 내년에 개봉한다.